좀 문제가 하나 생겼죠. 닭장에, 병아리 장에. 아침에 밥 주다가 딱 발견했어. 1800마리. 1800마리 청계 병아리입니다. 많죠? 많아요. 야, 아버지 왔다. 인사해라. 내가 보면 아는 척을 하네. 많이 컸죠? 많이 컸어요. 주먹만 해졌습니다. 주먹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넘어가는 애들이에요. 야! 크기는 잘 커. 쟤들이 이제 크면은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은 반 정도 끄집어내서 다른 데로 옮겨줘야 돼요. 넓게 키워야 돼요. 근데 어차피 뭐 풀어놓기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좁으면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달 정도만 더 크면은 이제 반은 빼서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건 그렇고, 제가 아침에 밥 주다가 다리가 기형인 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얘가 어디가 있을까? 어디 갔지? 저기 있네. 저기 태어나, 저건 심각한데. 얘는 못 고칠 것 같은데, 다리를. 일로 와봐. 빠르네. 다리가 완전히 휘었네, 이거. 야. 다리가 완전히 휘어서 이거 뭐 이거 되겠나 이거? 고칠 수 있겠나 이거? 많이 휘었는데? 또 없나? 얘만 있나? 야, 어디 아픈 놈 손들어. 응? 야, 어디 아픈 놈 있으면 손 들어라고! 다리가 많이 휘었는데? 여기보다 심각하네. 그죠? 다리가 많이 휘었어요. 아예 뭐 90도로 꺾였는데, 저거. 절단을 해야 되나? 야,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걸 어쩌지? 야, 너 어쩌면 좋냐? 연구를 한번 해보자. 불편하니까 너무 여기가 너무 이렇게 딛고 댕기니까 여기를 바닥이 안 닿게 하기 위해서 약간 교정을 해주고 소독만 해놔야 될것 같아.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큰 병원 가야 돼요. 이거 야바이가 하기에는 너무 커, 공사가. 그리고 이 병아리 키우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다리 다친 애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피가 나니까 소독을 좀 해주고, 일단은 붕대로 좀 감아주고, 철사가 닿으면은 쇠독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쇠독이 오르면 또 2차 감염이 되기 때문에. 기다려. 천으로 좀 감아주고. 철사가 좀 얇은 걸로 해야 돼. 철사가 너무 굵어요.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아니, 다 됐어. 기다려봐.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야, 좀 낫다, 그래도. 그지? 좀 낫지? 그지? 기어 아니오. 어이. 좀 걷는 게 어때? 있어봐. 야, 그래도 이게 낫지. 그지? 야, 조금만 더 틀어주자. 이게 너무 오래 돼가지고 끝에다 조금만 더 감아주자. 자기야, 너무 또꽉 매면 피도 안 통하니까 피통하겠구만. 밑으로 꺾여 있었는데 제가 철사로 지금 임의로다가 지금 이렇게 좀 돌려놨어요. 그죠? 많이 이게 바닥에 닿잖아요. 그지? 그나마 좀 낫지. 이렇게 하고 걸어봐. 서봐. 그래. 발바닥에 이렇게. 조금만 더 들어주자. 됐다. 봐봐. 좀 낫어요. 그죠? 발바닥이 이제 이렇게 닿게. 그죠? 조금 뭐 무리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잡아주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겠죠? 환자분 많이 좋아졌어요. 예.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풀어갖고 자 그때 또 다시 한번 도매면 될것 같은데? 예? 환자분, 이 교정하는 동안은 힘들더라도 참으세요. 잉? 아이 봐봐. 아, 괜찮아. 한 번에는 다못 틀어. 한 번에는 큰일 나. 부러져, 또 부러져. 그러니까 조금씩 틀어야 돼. 알았지? 많이 좋았어. 아까는 이게 들어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 한 번에 틀면 이게 또 부러진다고요. 워낙 뼈가 약해서 병아리라서 조금씩.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살 놈들은 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요. 아니 불편해도 참어. 어쩔 수 없어. 내가 천을 감싸갖고 괜찮을 거야. 천을 감싸고 그 위에다가 이제 철사를 감았기 때문에 2차 감염은 없을 겁니다. 짝기야, 네가 볼땐 어때요? 괜찮아 보여? 될것 같죠? 애가 다리만 이렇지, 애가 하는 거는 행동이 아주 쌩쌩하네. 될것 같아.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